안녕하세요. 정민의 음악코치 이기현입니다. 이 음악 어디선가 다 들어보셨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더라도 전 세계인들에게 글쎄요. 그냥 뭔가 영화가 시작되면 그냥 이 음악. 시네마 천국의 주제곡 우리가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아. 꿈결같이 그 시네마 천국에 나오는 그 장면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그 영화를 안 보신 분들도 뭐 음악은 들어보셨겠지만 저는 사실 그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 음악이 없었으면 이렇게 명작 영화가 탄생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본 경험이 많이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안타깝게도 시네마 천국 또 미션에 나오는 넬라 판타지아 음악 또 러브 어페어 등 많은 작품을 작곡하고 또 지휘자로 활동한 엔리오 모리코네 제가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에스트로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9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원래는 이제 이탈리아 출신이시고 제가 공부했던 로마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의 선배님이세요. 작곡하고 트럼펫을 공부하시고 이렇게 영화 음악 쪽으로 방향을 돌리셨는데 이 탄탄한 클래식 실력을 바탕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굉장히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가는 편안한 음악이면서도 음악의 구조나 짜임새가 아주 치밀하게 너무 음악적으로도 완성도가 있는 아주 연주곡으로도 흠이 없는 많은 곡들을 작곡하신 분이라서 오늘 이 영상은 정말 우리 엔리오 모리코네의 그 죽음을 많이 아쉬워하는 팬 여러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이 음악을 들으면 아 내가 그때 진짜 20년 전에 30년 전에 그 영화를 보면서 그냥 잠을 이루지 못했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추억을 소환해 보시라고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물론 뭐 요즘 최근에 현대에 유명해진 곡들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예전에 왜 그 서부 영화 황야의 무법자라든지 뭐 많이 기억나시죠? 이렇게 말을 타고 탁 사막에 막 먼지가 일어나면서 뭔가 총잡이들이 딱 악당을 물리치는 그 영화를 그냥 영화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휘파람 소리로 뭔가 이 멜로디 있죠? 이게 뭐 정식 악기는 아니어도 말을 타고 막 사막을 달려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이게 희한하죠? 그 무법자 사막의 서부의 모습들 풍경들이 이렇게 느껴지는 음악을 만들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때 60년대 당시에는 미국에서는 워낙 이제 TV에 강세를 보이면서 영화가 조금 산업이 힘들어져서 조금 저예산 영화로 이탈리아에서 제작을 한다든지 이렇게 애니오 모리코네가 이태리 사람이었는데 이태리 사람에게 또 음악을 의뢰를 해서 뭐 이렇게 큰 오케스트라 대형 그게 아니라 저예산으로 그냥 할 수 있는 악기도 비싼 거 이런 게 쓴 게 아니고요. 약간의 기타라든지 하모니카 휘파람 소리, 뭐 리코더 이렇게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작은 앙상블을 통해서 엔리오 모리코네가 음악을 완성했지만 이게 너무나도 영화하고 잘 맞아 떨어져서 사실 이 서부 영화들을 이태리에서 많이 제작을 했다고 해서 스파게티 웨스턴이라는 영화에서는 하나의 장르가 되었다고 하는데 엔리오 모리코네가 사실 그 스파게티 웨스턴 영화의 전문 이런 작곡가라는 좀 얘기를 듣기가 싫었는지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음악들을 작곡을 했습니다. 말이 93세지 그동안 여러분 한 400편이 넘는 영화의 음악으로 이렇게 작곡가로 음악 감독으로 함께 작업을 했다는 거는 얼마나 그가 또 성실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작곡가인데요. 황야의 무법자 이후에도 많은 서부 영화 음악에 참여를 하시고 우리에게 이제 잘 알려진 거는 제가 예전에 넬라 판타지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던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었었죠. 그 선교사들이 정말 원주민들의 마음을 얻기가 힘들어서 100마디 말보다는 이 음악의 힘이 중요하다 해서 불려졌던 가브리엘의 오보에라는 곡인데요. 훗날에 이제 사라 브라이트만이 가사를 붙여서 넬라 판타지아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곡인데 원래는 오보에 곡이죠.
들어봤는데요. 음악이 참 깨끗하면서도 굉장히 서정적이죠. 이 미션 이후에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여러분 정말 눈물 안 흘리고는 이 영화를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시네마 천국, 이태리 말로 취네마 파라디소. 제가 거기서 가장 좋아하는 음악이 뭐 러브 테마도 좋지만 마뚜리따라는 음악이 있어요. 머추얼리티라고 해야 될까요? 영어로는 성숙해지고 이제 무르익는, 사랑에도 실패하지만 사랑에도 눈뜨고, 어떻게 보면 주인공 그 토토의, 어린 토토의 성장기를 그리는, 거기에 뭐 이탈리아 역사, 또 그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 또 정감 있는 그 여러 가지들, 인생이 다 영화에 접목해서 나오는데 그거를 관통하는 게 바로 엔리오 모리코네의 음악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마뚜리따라는 음악을 제가 참 좋아하거든요. 따뜻해지는 음악이죠. 그냥 뭔가 푸근하게, 이게 음악의 기능이지만 정말 그런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눈으로 보고 있지만 음악이 눈으로 보인다는 느낌? 예, 영화를 안 보고 그냥 음악만 들어도 음악이 눈으로 보여지고 또 마음에서 느껴지는, 참 아름다운 곡입니다. 말고도 러브 테마는 정말 너무너무 유명해서 이렇게 좀, 아, 그냥 없던 사랑의 감정도 끌어올라오는 것 같은, 뭐가 이렇게 울렁울렁하는 느낌이 듭니다. 예전 제가 저번주에 지난 라이브 생방송 때 우리 꼼빠 여러분들께서 또 추천을 해주셔서 제가 연주해드렸죠. 없었던 사랑의 세포들을 일깨워주는 이게 울음이 복받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즐거움 슬픔에 다 어울리는 거 아세요? 이렇게 슬픈 감정이 끌어올라오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벅차고 행복하고 그 사랑의 기쁨을 느끼기 때문에 벅차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참 인간의 감정을 정말로 잘 표현한 음악, 아, 음악 때문에 빛이 났던 영화가 시네마 천국이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러브 어페어라는 작품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태리에서 처음으로 로마에서 피아노 독주회를 하는 날이 있었는데, 그때 뭐 라벨, 뭐 쇼팽, 다 멋있게 프로코피에프 막 현대 음악까지 다 치고, 사실은 제가 앵콜곡으로 이 곡을 쳤거든요. 제가 이 곡을 이태리에서 알게 됐는데 처음 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선생님들이랑 친구들은 웬 앵콜이 러브 어페어냐, 너무 대중음악 아니냐, 클래식 프로코피에프 치고 나서 안 어울린다 하는 친구들도 좀 있었지만, 저는 그냥 장르를 떠나서 그냥 내 마음에 확 오는 음악을 제가 들려드리면 여기 오신 분들도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선택을 했던 곡이라, 많은 분들이 제 영상 댓글에도 남겨주시다시피 어떤 음악을 들으면 여러분 10년, 30년, 50년 전 기억으로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지금도 저는 사실 핸드폰이 오면은 전화 벨소리를 이 음악으로 해놨는데요. 러브 어페어 곡은 정말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곡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두 연인이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남자 주인공이 아무리 기다려도 여인이 오지 않죠. 오해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너무 빨리 그 꼭대기 빌딩만 보고 가던 여자 주인공이 택시에서 내리다가 사고로 다리를 잃고 마는. 아, 그 진짜 이런 게 모르겠어요. 실화로 이렇게 가슴 절절한 일이 일어날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 또한 정말 아, 음악을 들으면 그냥 자 엔리오 모리코네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죠. 음악에 이탈리안의 그 감성과 정말 낭만과 따뜻함을 담고 있는 음악이어서 8월에는 예술의 전당에서 엔리오 모리코네 이 마에스트로를 또 기념하는 좋은 공연도 펼쳐진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관람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전체를 연주를 해드리지는 못했지만 우리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조금 더 연주곡을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무더운 여름입니다. 여러분 좀 아주 오래된 추억의 영화들 이렇게 보시면서 그 안에 흐르는 우리 마에스트로 엔니오 모리코네의 선율을 함께 다시 한번 느껴보시면 이런 추억도 소환되고 더 아름다운 여름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엔니오 모리코네의 작품들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행복한 날들 음악과 함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